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뭐 이쪽 보여야 돼요. 이쪽 보여. 솔직히 바빠서 운동도 잘 못했어요. 솔직히 이건 변명이라 하면 변명인데, 이제 우리 팀에서 이 몇 달 전부터 오퍼 갔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우리 팀 코리아 거기서 딱 두 번 훈련을 했어요. 제가 그것 때문에 후회를 좀 많이 하는데, 뭐 그래도 설사 할 말이 없습니다. 솔직히 전적도 많으시고 저는 또 2년 만에 또 복귀지 않습니까. 솔직히 겁은 진짜 많이 났어요. 많이 났는데 그냥 감독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라 해서 돼도 안 되나 안 봐지만 그래도 시도는 하고 졌기 때문에 그냥 후회는 안 합니다. 좀 발전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 더 자주 뵐 수 있을까요? 예,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전 뛸 준비는 돼 있고, 그리고 뭐 전도 이제 또 아울 거라나 좀 해보고 싶어요. 저도 이제 그때는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, 뭐 저희 감독님은 뭐 재능은 최고다 이러시는데 노력 없이는 재능이 있어도 진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노력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것 같고, 꼭 아우르카라나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지더라도 아주 재미있게 아주 웃기게, 오늘은 이건 안 했지만 52연탄 안 했지만 찍기로 한 30방 안 났습니까? 네,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